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뭐 서울의 한강 주변에 뚝방길 위주로 운동 시설이 잘돼 있고 또 분당 탄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울 한강하고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런 곳곳에 포를 스마트 포를 세워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해서 그 포를 지나가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구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의도까지 가는 구간에 폴이 뭐한 50개가 또는 100개가 서 있다. 그럼 그 폴하고 디바이스 스마트폰하고 계속 통신을 하면서 그 구간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폴과 폴 사이에 이제 구간의 시간 나오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또는 늦게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이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이제 보건소나 동사무소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 전송을 해주면은 우리는 이제 오늘 뭐한달 동안 그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 보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죠, 지금은. 주민센터나 이런 공공시설에 가서 자기 스마트폰하고 자기 인적사항을 제시를 하면은 한달 동안 운동했던 그런 결과가 거기에 DB로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DB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개인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한달 동안 내가 뭐 100km를 걸었다. 그러면 키로당 뭐 포인트를 얼마씩 계산을 해서 개인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사고 싶은 뭐 마트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다살 수가 있을 그런 포인트를 휴대폰으로 주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의료비도 이 지출을 15%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일종의 이제 그런 서비스죠. 뭐 다른 서비스도 굉장히 이제 많지만은 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 IoT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또 굉장한 투자를 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서비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제품이 따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oT 데이터 뭐 허브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뭐 이런 거기에 따른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합 환경 센서 뭐 센서도 많이 구축을 하고 복합 환경 센서는 이제 뭐 오늘의 일기 상태라든가 뭐 산소 이산화탄소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뭐이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 뭐 미세먼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이런 그 폴을 지날 때그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인식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뭐 이런 환경 구축하는 거죠. 그 환경 구축하기 위한 각각의 디바이스들. 여기서는 서비스를 위한 거니까 이제 플랫폼 인원 쪽을 가겠지만은 이제 제조회사나 개발회사에서는 이런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든가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은 매우 이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냥 다중 영상 센서라든가 뭐 디지털 지능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플랫폼을 깔아 놓고 이런 제품들이 있어야 이제 그런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하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기반이 이제 각종 센서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되는 거죠. 이런
IoT 서비스 쪽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제 FR1보다 FR2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이게 무궁무진한 이 스펙트럼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다음 이제 스마트 시티 쪽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는 매우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7, 8년 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매우 핫 이슈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지다가 다시 2, 3년 전부터 이 스마트 시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개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별로 지금 매우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시범적으로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서울 성동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마트 시티 이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시티니까 어디 가든지 통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에너지 주택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능형 재해 관리도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교통, 그다음에 무인 센서 데이터, 도시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서비스들도 이건 전부 다 누가 하냐면 공공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품군으로 보면 이제 IoT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 허브 센터 구축이라든가 지능형 영상 인식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양자와 이런 제품들이 이제 결국은 스마트 시티하고 연계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서비스나 스마트 시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엇입니까? 정보 보안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정보 보안, 그다음에 차세대 이동통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이제 서비스와 제품군이 발전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보안이 나오는데요. 블록체인이나 보안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이나 블록체인 특히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블록체인, 그다음에 보안 이세 개는 어떤 서비스를 하든 간에 반드시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들도 매우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이제 서비스는 이제 전자투표 이런 것도 있죠. 농축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일부는 하고 있지만은 좀더 이제 더 좋은 서비스와 정확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특히 금융 쪽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품군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검증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다음에 서비스별 특화 컴포넌트 또는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반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쪽을 볼까요? 보안 쪽은 이제 서비스 쪽인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 위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겠죠.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떤 재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다중 AI 백신이라든가 디지털 보안 관리 또 제품은 이런 서비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IoT 경량화에 대한 OS
보안이라든가 또는 품질 관리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200기가급의 이제 모바일 보안이라든가 디지털 신분증, 뭐 양자와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한 관심 분야고 많이 투여되는 이런 부분의 이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매우 이제 관심 있게 예, 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까지 예, 설명드린 이제 그 15개에 대한 기술 트렌드라든가 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의 이제 신기술 또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어떤 기획 플랫폼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러한 분야에 이제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계획한다든가 이러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15개 이제 기술 트렌드 중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기술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개발한 내용 또 추구하는 그런 회사의 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올드한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첫째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우수한 인재를 이제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100만에서 150만 이런 인구들 중에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10% 20%만 해도 뭐 100만이라면은 얼마입니까? 뭐 2, 3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4, 50만의 인구, 학령 인구가 4, 5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 4, 50만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하이테크놀로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구할 수 있는 게 뭐 10%만 돼도 얼마 안 되잖아요. 뭐 4만, 뭐 5만 명이니까 기업이 이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기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 테크놀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우 그레이드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하이 테크놀로지는 우수한 두뇌들 그런 그런 두뇌들이 가서 연구 개발하고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노우 그레이드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현장이라든가 유지 보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인력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AI,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하이 테크놀로지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 그 다음 노우 그레이드의 운영, 유지 보수 설치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살아남고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애매한 기업들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더욱더. 첫째는 이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업 분야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15개의 기술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업에서 좀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은 좋은 그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